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원소 주기율표 가장 맨 왼쪽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헌상으로 화학 반응을 통해 수소를 만든 것이 확인되는 사람은 파라켈수스라고도 불리는 필리푸스 폰 호헨하임과 영국의 화학자 로버트 보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잘 타는 기체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관찰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목적으로서 실험을 진행하고 그 실험을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던 최초의 사람은 영국의 화학자인 헨리 캐번디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766년 왕립학회 철학회보에 인공적으로 만든 기체에 관한 실험을 담은 세 개의 논문이라는 제목으로 수소기체의 제법 및 성질을 밝혀냈습니다. 이 논문에서 캐번디시는 수소를 inflammable air, 즉 가연성 공기라고 불렀죠. 그러나 이 기체가 원소임을 이해하고 여기에 이름을 부여한 사람은 캐번디시가 아닌 프랑스의 화학자 앙투앙 로랑 드 라부아지에였습니다. 라부아지에는 그의 저서 화학원론에서 캐번디시가 언급한 공기를 산소와 섞은 뒤 전기불꽃을 가해주면 용기 내부에서 물이 생겨난다 라는 것을 언급했죠. 라부아지에는 이를 통해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며 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캐번디시가 언급했던 가연성 공기라는 것을 밝혀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화학적 반응에 착안하여 라부아지에는 이 기체를 프랑스어로 이도젠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리스어를 쓰는 나라라는 것은 유럽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지식인들은 모두 고전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운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라부아지에 역시 좀 배운 사람이라면은 알고 있는 언어들을 활용해서 원소 이름을 정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수소가 물을 만든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물을 의미하는 고전 그리스어인 휘도르와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는 게이노마이라는 글자를 합쳐서 프랑스어로 이도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명명법은 로망스 어군을 이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에도 퍼져서 이탈리아어로는 이드로제노, 스페인어로는 이드로헤노, 그리고 영어로는 하이드로젠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넘어가게 되었고 현대 그리스어로 물은 네로라고 말하지만 그리스어로 현재 수소를 부를 때에는 이드로고노라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몇몇 언어에서는 라부아지의 방식을 활용하였지만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 속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독일어인데요. 독일어로 수소를 Wasserstoff라고 부릅니다. 앞에 Wasser는 물을 의미하고요. 뒤 글자인 Stoff는 물질, 재료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Wasserstoff는 물을 만드는 물질이라는 뜻으로서 프랑스어 이도젠의 직역어가 되는 것이죠. 독일어와 굉장히 흡사한 네덜란드어로도 수소를 Waterstoff라고 부릅니다. 역시 같은 구조입니다. 러시아어에서도 그와 비슷한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수소는 Vodarot인데 앞에 있는 Voda는 물을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로트는 동사 라지찌의 어근에 해당됩니다. 이 라지찌는 나타, 생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러시아어의 바다로트는 물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프랑스어 이도젠의 직역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수소의 의미가 전달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많은 화학 용어들을 네덜란드어나 독일어로부터 차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의미하는 일본어 단어 역시 네덜란드어인 Waterstoff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앞에 있는 한자는 물 숫자이고 뒤에 있는 글자는 힐소 혹은 본디 소자가 되겠습니다. 즉 물을 만드는 어떤 본래의 근원적인 물질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렇게 일본인들은 한자의 풍부한 조어 능력을 이용해서 네덜란드어 Waterstoff에 대응되는 한자어를 새로 번역해냈습니다. 일본어 발음으론 스이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자어를 우리식으로 발음해서 수소라는 이름이 된 것이죠. 한편 중국에서는 20세기 초에 따로 지정한 원소 명명법에 따라서 수소를 칭이라고 부릅니다. 1855년 최초로 수소라는 원소가 중국에 소개될 때 중국에서는 이 기체가 굉장히 가볍다는 것에 착안해서 가벼운 기체라는 뜻으로 칭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친다면 경기, 그러니까 가벼운 기체가 되겠죠.
그러다 명명법이 개정되면서 한 글자로 표현하게 되자 중국인들은 기체를 의미하는 부수에다가 가벼울 경자를 간략화한 글자를 추가해서 칭이라는 발음을 가지는 문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가벼울 경자가 중국어로 칭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체를 의미하는 부수와 칭이라는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합쳐진 형성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벼운 기체라는 뜻을 가지는 회의자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어로 수소를 vete라고 부르는데 이 vete라는 단어는 물을 의미하는 스웨덴어인 vatten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의 원소 규호는 왜 H일까요? 라틴어로 수소를 휘드로게니움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글자인 H를 따서 원소 기호로 정한 것이죠. 물을 만드는 원소인 수소라는 것을 잘 기억하게 된다면 다양한 언어로 수소를 부르는 이름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